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북한의 걸작판 이명선 대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정말 맛깔스럽고도 재미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이고이 전수해온 남자와 여자의 썰 같은 것도 아주 아주 재미있게 풀 건데요. 자, 그렇다면 1993년도에 오셨다 했죠. 네, 93년도에 오신 우리 대선배님들께는 과연 어떤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신기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임 대표님, 대한민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제일 신기한 게 뭐 어디 가나 자동차가 많고 어디 가나 빌딩이 막 차고 넘치고 나는 여기 와가지고 막 좀 뭐야 구멍가게 사장, 구멍가게 사장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네네네. 북한의 외화성주민인 줄 알았지. 구멍가게 사장이 가장 신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보게 되면 상업관리소라고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북한에서 정말 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구멍가게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 임영선 대표님께서는 그것이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한 게 또 뭐였죠? 청량리 588 가서 보고. 그게 뭐예요? 그거 사창가. 나는 아, 이게 북한보다 남조선이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확신한 것이 청량리고 588 사창가 가서 보고 확신한 거야. 왜 그랬느냐? 네. 나는 인민군 소대장, 경비 소대장으로서 보위 역할을 같이 하잖아. 네네네. 군인들 범죄 저지르고 하는 거를 잡으면은 내가 압송하거든. 아니, 그런 앞잡이 짓을 했단 말입니까? 아, 그렇지. 직업이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병사 하사관들 그 잡혀오는 곳이 강간이야. 어디서요? 군인들이. 북한에서요? 인민군. 근데 군인들이 누구를 왜 강간하는데요? 주민이나 예, 네. 민간 나가가지고 그냥 아가씨도 과부든 아줌마든 어쨌든 치마 들르면은 이게 강간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 그거 왜 그러느냐? 17살에 군대 나와가지고 한 번도 이성 교제를 못 하다다니까. 네네네. 그게 정신적 청량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 저는 내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아는 또 이런. 야, 이게 이 남조선이 오니까 말이야. 그 쫙 그 588 아가씨들 쫙 하고 날 좀 야 저거 돈만 주면은 근데 네네 그 앉아방 아니야? 저 옆에 경찰들도 다 서 있어. 앉아방 안 돼. 너 한번 해보래. 아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보니까 앉아방아. 이거 인민군 부대마다 이거 하나씩 놔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강간 범죄가 없어지겠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인민군 하게 되면 12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수요자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요? 그만큼 뭐 돈만 된다 그러면 뭐 하겠지. 인민군 돈 줍니까? 그 돈 진짜 그거만 인민군 부대 사창가만 갖다 놓으면. 인민군군인들 군사복무도 잘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조국을 더 잘 지키지. 더 잘 지키지.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더 이렇게 잘 지키고 아득바득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머, 자,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런 사창가를 보면서 이명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 북한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신기했던 게 있나요? 뭐 그런 분야에서는 또 이제 우리 이태원 가가지고 말이야. 이제 우리 때는 귀한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한잔하고 2차, 3차 다 그때는 뭐 그게 정상이야. 그 이태원 클럽에 가니까 말이야. 그 헐렁벗은 여자가 그냥 엉덩이 내놓고 아싸! 전내밀고 나를 위해서 이제 우리 그 같이 간 이제 선생들 또 기업인들이 입에서 친 거 한번 신나는 거 보여준다는 거야. 야, 이거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세상에. 난 이런 달나라는 줄 알았어. 달나라는 줄 알았어. 보는데 또 여기서 아 제일 귀한 손님에게 딱 주는 게 있대. 선물 받을 게 있대. 그러더니 그 여자가 말아 착 오더니
지 브라자를 탁 벗고 말이야. 아, 반지를 벗어가지고 탁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야,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는지 이거 아야야야. 아, 그거 가지고 가래. 한쪽 주머니에 넣고 한쪽 주머니에 넣고 집에까지 왔지. 뭐예요? 아니, 그 선물로 집에다 갖다 놓래. 어머, 그 장군님 선물도 아니잖아. 그래도 뭐 옆에 그 우리 기업인들 안기부 선생님들 아 네가 받았으니까 그 네가 가져가야 된대. 그럼 그 그래서 가져갔지. 아니 임 대표님 그래서 그 반수를 아직까지 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근데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저 뭐야 사람이 아 그건 자기도 못 받아봤대 영원히.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좀 달래. 팔래. 얼마에 팔래요?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어? 그때 100만원짜리 수표 하나 주더라고. 아, 진짜요? 어머. 팔아먹었지. 야, 그렇습니까? 그거 산 사람 누구예요? 저한테 알 손 좀 해주세요. 제가 입던 바스 갖다 팔겠습니다, 또. 야. 아, 그래요? 근데 100만원 아니지. 100만 여기 사람이니까 100만원이면 또 더 비싸야지, 그땐 뭐, 그땐 그랬어. 아, 샹! 하면서. 자, 그렇다면, 시원했지.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제가 이명선 대표님께 북한에서의 그런 퀴즈 아닌 퀴즈 같은 걸 한번 낼 건데요. 혹시 북한에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한테 강도가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하는 그거 압니까? 몰라. 모른다고요? 야, 제가 그러면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자, 강도가 남자한테 이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할 때는요. 일단은 흉기로는 뭡니까? 가장 만만한 칼이에요. 자, 칼이 없으니까 우리. 짝대를 주죠. 칼. 이놈아. 아야. 목숨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지갑이냐. 아 돈이냐. 목숨이냐 지갑이냐. 아 다 가져가. 지갑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 얼마 있냐 이놈아. 없으면 그저 니 그저. 가운데 다리 맞죠. 왜 가운데 다리가 거기서 왜 나와? 자, 도락도 가져가. 자, 여자 강도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도 있잖아요. 남자들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짱이는 이명선 대표님 같은 거 그래 딱 해가지고 뭐 격술이 나도 나갔겠지. 나 격술 지도원이잖아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주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어도 이게 삼겹살처럼 찰랑찰랑 거리지 않고 이렇게 딱 되니까 아주 단단해요. 꼬무반대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남자도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지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다 나가는 거죠. 어설프게 쐈다가는 나갑니다. 그냥 다 목숨도 모가지도 지갑도 다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자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여자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이년아. 그건 목숨... 내가 해야지. 아 나한테? 자 해봐요. 이년아. 너 나에게 수저를 들 거냐 말 거냐? 왜 그래요? 아니, 아니 뭐라 그래? 이놈아! 네 놈이 감히 우리 집 꼴머슴을 하다가 이게 뭔 당치하는 말이냐? 그래요? 네 꼴머슴 맛을 좀 어디 한번 봐라. 원래 머슴이 무기가 더 좋은 줄 아냐 모르냐? 비켜라 이놈아! 자 이렇게 했다가는 자 근데 대표님 역시나 수설이여 정절이여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세대 차이 난다 확실히. 네가 춘향이냐? 자 여자한테는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어? 목숨이냐, 빤스냐? 빤쯔? 이년아, 목숨이냐, 빤스냐? 빤쯔다. 어떡해? 자 한국에 오신지 너무 빤쯔 뭐. 아니 한국에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한국에 오신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게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빤스 얘기입니다. 자 웬간해서 북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놈아 네 놈이 감히 하고선 목숨이다 이놈아 하게 되면 그냥 목숨이 아니고 그냥 빤스로서 벗기고 목숨까지 다 아사가요 그냥. 그래요? 당연하죠. 그 미친놈이네. 미친놈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북한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개방적인 그 성격이 개방적이고 활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게 결코 제가 이제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개방적인 사람들만 지혜롭고 또 소심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 판단이 빨리 하고 이제 머리 두뇌 회전이 정말 빠른 사람들이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우 지갑이야 이 새끼야 지갑이야 이렇게 합니다. 지갑? 아니야. 돈 가져가라 이거야? 딱 들어오게 되면 아우 야 이거 내려 빤스야 빤스 벗겨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죠. 강도가 놀라서 달아난대요. 왜? 왜냐면 아니 이 년이 무슨 이거 웬 걸레가 나한테 걸려들었니? 아 이게 잘 주는 년이로구나 해가지고 에? 이래서 목숨도 빤스도 다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아니 반주가 뭐 아니 그럼 반주가 하면서 왜 그거 드세요 또? 나도 먹자. 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의 그 정말 희한하고 놀라웠던 이런 점은요. 정말 아 내가 과연 여기에 와서 이런 달나라 달천지 별천지를 이렇게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명선 대표님 가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서 좋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쌓아놓으신 업적도 굉장히 많으신데 보니까 그 네. 덕담 한마디 한다면 네. 이제 우리 이북에서 경직된 사회에서 네. 뭔가 풍부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다 나니까 네. 너무 이제 풍덩 빠지는 거야. 네?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물질 세계와 이런 이런 데 풍덩 빠지다 나니까 오히려 세상을 더 잘 보기가 힘들어. 그렇구나. 우리 경험에 하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덤비지 말고 그냥 마음 그냥 차분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든 하면 어차피 우리는 민물 바다에서 네, 네. 아, 민물 강에서 짠 바다로 내려온 사람들이라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민물고기가 바다에 왔으니 얼마나 짜겠어요. 짜고 답답하고 그러나 위험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 강 바다에는 또 이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많아. 그렇죠. 그렇네요. 이거 진짜 그렇죠. 예, 강과 바다로 이렇게 적절하게 또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또 우리는 언젠가는 또 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연어처럼 지고양으로 가야 가려는 본능이 있어. 자기 고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담담하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연어라 그러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아 연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먹지 마. 그렇죠. 나 안 먹을 불쌍해. 거야. 왜냐하면은 강을 거슬러서 다시 고향이 그리운 건 맞는데 저는 아유 대표님하고 아유 확실히 세대 차이야 이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고요. 이명선 대표님의 2탄으로 넘어가서 정말 좀 더 재미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파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의 영상을 좀 더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엽게.